야, 확실히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르구나. 어, 이 사육장도 되게 넓어요, 진짜, 여기도. 이 사육장도 진짜 크네. 맛있죠? 은근히 분수기가 있으신데. 아,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파출토 낀군 채널은 전 국민의 즐거운 행사 랩탈 페어와 함께 합니다. 아까 전에 저 입구에 있던 저방 같은 데 보니까 이쪽에. 이게 원래 제 서재였는데. 아, 이게 서재라고? 책장과 책이 들어있던 방인데. 잠깐만, 누가 봐서 이게 서재입니까, 이게?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서재였던 곳이네, 그러면. 그렇죠. 서재였던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잠깐만, 여기는 거실에 그렇게 파충류 꽉차 있었는데, 여기 대형 유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도 사육장이고, 전부 다 사육장이거든요. 개너스 한번 볼까요? 사장님, 그렇게 트러블 이거 엄청나게 비쌀 것 같은데, 크기가? 그래도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사장님, 최소한의 환경이 아니고 지금 이 육지에 사람도 들어갈 만한 사이즈예요. 네. 최소가 아니라 최대 사이즈인데 보니까. 뭐 간단하게 이게 설명하자면 이제 뉴칼레도니아 자이언트 겟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리케너스라고 불리는 애들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츠류 도마뱀이나 타이틀이 있잖아요, 보면. 와, 진짜 크다. 리키 중에서도 가장 큰 아이. 네, 얘가 2살 반 이 정도 됐어요. 2살 반 만에 입원해진 거예요? 네. 성격 되게 온순하네요. 네, 온순해요. 맞습니다. 얘는 이제 암컷이어가지고 조금 수컷보다는 좀 더 온순하고요. 원래 리케넌스가 사육장 밖으로 나오면 네. 겁쟁이여가지고요. 지금도 삑삑삑 소리 내고 있어요, 지금. 무서워가지고. 아, 귀여워. 아, 귀엽다라는 표현이 맞는 건가 모르겠는데. 왜 리케넌스가 좋으신 거예요? 사장님, 리케넌스가 가장 좋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큰 애들이 좋더라고요. 아, 큰 애들이 좋다? 네. 일단 손에 잡았을 때 네. 그립감 좋고 일단 그립감 배쪽 촉감이 되게 좋아요. 쪽이 네. 보시면 부들부들하게 네, 부들부들해가지고 제 손 엄청 큰 거 아시죠, 여러분들? 와 여러분들 보이세요? 제 팔 또 올라왔는데 우와 오 이 잡았어요. 오 너무 커. 오 너무 커. 야, 이 사육장에 들어가니까 작아 보이죠, 여러분? 사육장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육장 보이세요 지금? 진짜 농담 아니고 사람 들어갈 만한 사육장이야. 사육장 진짜 커요. 사육장이 크기 때문에 애가 작아 보이는데 정말 큽니다, 이 친구. 한 마리에 이렇게 큰 사육장을 갖다가 할애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진짜. 사육장 가격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 이거. 제가 좋아하는 애인데 얘는 유럽 브리드 하키토 출신. 아, 하키토. 아, 하키토상 잘 알죠? 그 스위스 하키토. 어, 스페인. 아, 스페인. 아, 죄송합니다. 하키토상 일본 분이잖아요. 아, 농담이에요. 저도 처음에 일본 사람인 줄 알아요. 맞죠, 맞죠. 하키토상한테 온 개체구나. 네. 얘도 레드바가 되게 진한 친구네요. 네, 얘도 레드바예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잘 봤습니다. 너 이쁜 친구가 있어요? 자기 보여주고 싶은 친구가? 여기 이제 메인들. 아, 이제 메인 개체 보여주신다고 가시는데. 우와. 뭐죠, 이거? 색깔이 너무 화려한데? 야, 하이컬러 말 그대로 진짜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이컬러라는 이름이 붙은 거잖아요. 이 아이 이름이 가이아입니다. 여신 이름인데, 여신같이 이쁘다 그래가지고, 가이아라고 지어졌어요. 어, 근데 수컷이네요? 네, 수컷. 아, 수컷인데 여자 이름 붙여놨네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리케너스 색깔이 아니고, 와, 진짜 이쁩니다. 이거 벚꽃이 만개한 것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 촬영할 줄 알았으면 좀 파업을 좀 올려서 찍었을 건데, 다 논파여가지고. 아, 내가 너무 급작스럽게 찍자고 하셔서 사장님이 분무지도 안 하셔놓으셨는데, 딱 봐도 근데 논파 상태에서도 고퀄리티인 게 느껴지는 게 일반적인 리키랑 완전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 쪽에 색깔 꽉 차있어요, 지금. 얘는 몇 살이에요, 지금? 네, 세 살. 세 살? 네. 아직 많이 했어요? 아니, 작년에 처음 했고요. 올해 이제 2년째 들어가고. 아니 얘 얼굴에 살 쪄가지고 겁나 귀여워요. 보동보동하게. 이거 한 마리 진짜 나도 키워보고 싶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분양가 얼마 정도 해요? 제가 삐 처리하긴 할 건데. 알겠습니다. 저는 안 키운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알들이 와 뭐야. 네. 일부러 이 알들을 안 빼는데 처음에 낳았을 때 무정란들을 골라내면 네. 얘네들이 알 낳는 자리를 자꾸 바꿔요. 아 그래가지고 있던 자리에다가 그냥 거의 두는 편입니다. 아, 무정란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두면 그 자리 다시 낳네요, 애들이. 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위치는 계속 네, 정하고 그 자리에만 계속 놓네. 야, 이거 꿀팁 정말 감사합니다. 전통적인 레드바. 이거는 딱 봐도 한번 맞춰볼까요? 코기스? 네, 맞아요. 아, 자, 맞췄습니다, 맞췄습니다. 야, 그냥 레드바만 선명히 올라와 있는 친구네요. 네. 친구도 하이엔드 분이죠. 뭐 일반적인 개체를 봤을 때는 거의 흰색 느낌으로 나오는데 붉은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굵직굵직하게 잘 나왔어요, 진짜. 아니 리케너스 이런 하이엔드급 개체들 몇 마리 다 데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지금 완성체급까지 하면은 4, 50마리 그 정도 됐던 거. 하이엔드급만 4, 50마리 모으셨어요? 네. 레드바의 메인입니다. 레드바의 메인. 전 국민의 파충류 행사 랩탈 페어가 오는 6월 22일에서 23일 강남 모나코 스페이스에서 7월 5일에서 7일까지 울산 유액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잠깐만. 이야,
정말 미쳤습니다, 이건. 레드바가 색깔이. 얘도 이제 3살. 이게 하이엔드급 리퀴드 실제로 보니까 진짜 다르긴 다르구나, 느낌이. 근데 이제 지금 논파여서 그러는데, 얘네가 이제 갈색이 올라오면, 검붉은 융단색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네. 융단 같은 촉감이 나는 색감이 쫙 올라오거든요. 야, 사장님, 여기 빠져가지고 돈 이렇게 많이 쓰신 이유로 알 것 같아요. 색깔이 제대로 올라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진하게 올라온다는데, 지금 이 상태로만 봐도 충분히 유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얘들이 오늘 밥 먹는 날이라 네. 지금 이제 홀쭉하거든요. 기다리고 있구나, 밥을. 4일 주기로 밥을 주는데 얘네가 신진대사가 좀 느린 애들이라 이제 소화력이 좀 안 좋으니까 2일에 한 번씩 밥을 주다가 3일에 한 번 주다가 4일에 한 번 주니까 이제 제대로 밥을 먹더라고요. 보통 초보자분들이 아이들이 크레도 마찬가지고 개코리들 이렇게 키우시다 보면 막 살 뽀송뽀송 찐해가 얘가 이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그거하고는 좀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체형이 얕고 좀 길게 할 수 있는 애들이 건강한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저는 천천히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저랑 생각이 너무 똑같으세요. 밥을 자주 주고 하면 금방 크거든요. 원래 이 아이들이 성성숙이 올라 그러면 수컷은 한 2년, 암컷은 2년 반에 3년이 걸리는데 자주 주시고 뚱뚱하게 키우면 1년 8개월 이 정도 되면 이제 알을 낳기 시작해요. 대신 수명이 줄어들겠죠. 네, 수명이 줄겠죠. 성질을 파하신 분들은 이제 메이팅을 시키는데 네네네. 그러면 이제 수컷도 마찬가지고 암컷도 성장이 확 멈춰버려요. 이게 급하지 않고 천천히 키운다. 그게 포인트구나. 케어시트 이런 게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딱 봐도 애들 건강해 보이기도 하고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아 애들은. 진짜 좋은 팁 같아요. 네. 야, 확실히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르구나. 어, 이 사육장도 되게 넓어요 진짜. 여기도 이 사육장도 진짜 그냥 멋있죠. 은근히 분수기가 있으신데 아니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어마어마한 친구들 많이 보게 됐는데 아니 이렇게나 팥 종류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사연이? 일단 네. 강아지하고 비교를 하자면 강아지는 사람한테 갈구를 하는데 네. 이 아이들은 애정을 이제 저한테 갈구를 안 하고 그래서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저만 네. 줄 수 있고 아 일방적인 일방통행이다. 네. 저기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쟤들한테도 쟤들은 지능이 낮기 때문에 그걸 편안해 하잖아요 또. 그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리가 개 고양이보다는 훨씬 편하다는 거. 하긴 개고양이 천 마리 키운다는 건 상상도 못 달리지. 네. 그리고 개고양이는 저 같은 사람은 조금 부담스럽고요. 팥 충류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 뭐 해줘, 뭐 해줘, 뭐 해줘. 네, 밥 줘, 그렇지. 밥 줘, 놀아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네. 그게 약간 정적이고. 동적인 건 좀 싫습니다. 저 오늘 좋은 개척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멋진 활동 잘 부탁드리고 그, 네, 저는 이상으로 파충류 도킹콘이었고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어디서. 이거? 분무기예요. 분무기? 네. 잠깐만 이게 기계가 되고 공부하는 거 아니 아니 이게 가정집에 왜 있는 건데 도대체 와 미치겠다 진짜 여기 와 대박이다 대박.